요즘에는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스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스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장나라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띠오만 공주에서 호흡을 맞췄던 대만 배우죠. 소유분과 함께 국내에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예, 장나라와 함께 중국 드라마 띠아오만 공주에서 호흡을 맞췄던 중국의 톱스타 소유붕이 국내 팬들을 만나기 위해 내한했습니다. 소유붕의 첫 방문에 많은 팬들의 소유붕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장나라 씨의 부친으로 잘 알려진 영국 배우 주호성 씨의 소개로 벌써부터 팬들의 환호가 대단한데요. 드디어 소유붕이 등장했습니다. 네, 소유붕과 뜨거운 호흡을 한 행복한 팬, 다른 팬들도 무척이나 부러운 듯 바라보죠. I feel very happy. 네, 짧은 말 한마디에도 정말 팬들의 함성이 대단하네요. 네, 한국 팬들에게 100만 불짜리 미소로 화답을 하는 소유붕인데요. 이런 멋진 모습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팬들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을 해도 될 것 같네요. 其实说真的，之前没有特别的计划。我想这个能够跟这么多韩国的演员有交流，我觉得是一种缘分吧。 但我觉得今天来这边看到这么多人，突然觉得好像应该计划一下。 오, 근데 이분은 장나라 씨 아니에요? 네, 소유붕과 함께 중국에서 드라마를 찍었던 장나라가 이날 소유붕을 위해 특별히 도우미를 자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아주 각별해 보이죠? 여기서 오는 대만의 소유붕 씨가 이제 아시안송 페스티벌 관련해서 오셨어요, 한국에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팬미팅도 가주시고, 그래서 제가 같이 좀 기자회견도 도와드리고, 예, 팬미팅도 구경하고 그러려고 왔어요. 이렇게 특별한 우정을 과시하는 두 사람인데요. 나란히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송 페스티벌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나라 씨의 든든한 응원 덕택이었는지 한국에서의 첫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붕 씨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사진을 찍는 두 사람인데요.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담기 위해 취재 경쟁 또한 대단했죠. 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그동안 띠아오만공주 찍으면서 장나라 이거 많이 도와주셔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좋은 또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또 한국에도 오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나라 씨 비록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자신을 칭찬하는 건 아는 것 같죠? 그런 얘기 이제 또 촬영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일단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굉장히 친해요. 정말 거기서도 제가 하는 말이 친거거라고, 정말 친오빠처럼 뭐 정말 고추장도 챙겨다 주시고 막 힘들 때는 막 부채질도 옆에서 해주시고 정말 친오빠처럼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좀 격 없이 친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음반 프로듀서 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벌써 15억 중국인들 중에 10억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네, 특별한 관계로 팬들이 오해할 만큼 너무나 다정한 모습의 두 사람입니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기념으로 소유붕이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어보고요. 이어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중국의 전통 우상을 장나라 씨에게 선물합니다. 이런 두 사람이 있기에 앞으로 한중 문화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소유붕과의 특별한 만남 후 장나라에게 중국어로 인사를 부탁해봤습니다. 중국이신 시청자 여러분한테 중국어를 첫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만이라도 좀 쉬고 싶어요.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또 저는 이제 중국 가서 또 열심히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예,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